또 하나가 네. 폐렴, 예. 노인 폐렴. 감기가 심해지면 원래 폐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감기와 폐렴은 전혀 다른 거고요. 예. 감기는 주로 감기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오는 질병이고, 폐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균성 폐렴이 있고, 하나는 바이러스성 폐렴이 있습니다. 이 세균성 폐렴이 아주 위험한 거고요. 특히 노인한테서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즉, 아, 폐렴에 사망할 걸려서 확률이 죽습니까? 대부분이 노인분들은 마지막에 이 폐렴 때문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폐렴이 무섭고 힘들고 그런 병입니다. 아니, 근데 저 대학 다닐 때 네. 한번 폐렴 걸려서 며칠 입원하고 무슨 전 문제 없었는데, 젊은 분이니까 그렇죠. 연세 드신 분들은 폐렴이 왜 위험한가요? 아,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면역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세균을 이겨내는 힘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신적으로 그 세균을 다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어서 항생제를 쓰더라도 잘 이겨내지 못하시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폐렴도 예방주사 접종률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반드시 맞으셔야 됩니다. 지금 아, 폐렴. 65세 이상은 전국 시군구 보건소나 또는 자치단체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폐렴 예방접종 맞으면 폐렴 안 걸립니까? 모든 폐렴을 안 걸리는 건 아닙니다. 예. 그중에서 또한 가지는 이제 바이러스성 폐렴은 예방이 안 되고요. 또 아. 한 가지는 노인들이 음식을 드시다가 음식이 식도로 안 가고 기도로 넘어가는 흡인성 폐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예방을 할 수가 없죠. 어쨌든 보건소 가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